과 그리고 뿔이 발사되는 것 간의 어떤 언밸런스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으셨나요? 그죠? 스페이스십이 지나고 난 뒤에 총알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 원인은 바로 play sound pure until done 여기 있죠. 왜냐니까 우리가 repeat until에서 총알이 발사되어서 나가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수행되기 전에 pure라고 하는 것은 음악을 until done 끝날 때까지 연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pure라고 하는 사운드의 길이를 보시면 0.28초입니다. 그죠? 0.28초 동안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분리시. 분리시 만들어지는 시점은 이 시점이죠. 여기서 create clone of myself 스스로 분리시 만들어지는 시점은 여기예요. 그죠? 그런데 발사되어서 진행하는 시점은 여기 repeat until이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난 뒤에 움직이기까지 그 중간에 0.28초 예죠. 0.28초의 time interval 딜레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해결 방안은 단순하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얘를 떼서 여기 붙여주고, 그리고 와서 여기 뭐 wait until을 해도 되고, 아니면 0.1초를 해도 되고, 뭘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play sound를 여기다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 좋기로는 아예 위에, 제일 위에 play sound pure until done 하고 create clone of myself. 그러면 어떻게 되죠? 플레이 사운드 퓨라고 하는 사운드를 플레이하는 시간과 그리고 클론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진행하는 시간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동시에. 그죠? 이걸 패럴렐이라고 얘기합니다. 컨커런시라고 얘기를 해요. 용어 하나 정리할까요? 컨커런시. 단어예요. 컨커런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Current는 current, currency는 현재란 말입니다. 현재, 지금, 지금이란 뜻이고, current은 함께란 말이에요. 함께. 그러니까 지금을 함께 한단 말입니다. 현재 함께 한다. 그걸 concurrency라고 해요. 두 개의 프로세서, 두 개의 동작, 두 개의 동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음악을 연주하는 동작과 그리고 총알이 위를 향해서 나가는 동작이 동시에 발생하는 겁니다. 볼까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자유로워졌죠. 약간의 인터벌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전보다는 현재 적어졌죠, 그죠? 자,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전의 방식 있잖아요. 이전의 방식, 이전의 방식 이렇게 해서 얘가 여기 들어와서 먼저 음악을 연주를 하고, 아이고 잘못했네요. 먼저 조금 더 키울게요. 먼저 음악을 연주하고 그런 다음에 움직이는 거, 그죠?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리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리얼. 용어가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를 하죠. 그래서 시리얼, 시리얼, 시리얼 프로세싱이라고 그럴까요? 프로세싱. 그래서 순차적으로 순서에 따라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하고 하는 걸 시리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고 두 개의 서로 다른 동작, 음악을 연주하는 것과 총알이 움직이는 것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을 컨커런시 혹은 컨커런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컨커런트. 용어를 서로 잘 비교를 하시고, 이게 컴퓨터 앞으로 우리 컴퓨터 공부를 할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니까 지금 나왔을 때 얘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번 예제가 참 좋죠? 참 좋은 예제잖아요. 그죠? 이 예제 너무 좋은 예제죠. 그죠? 잘 생각하면서 그리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얘가 빼서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여기서 진행이 되고, 그죠? 그리고 클론이 움직이는 것은 여기서 진행이 되고 딱 좋죠.